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차작가입니다. 자, 제 손에는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시동 걸려있는 상태이고 23년형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동차랑 대부분은 호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호환되지 않는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이 차량에도 호환이 되는지 그 여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튼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화면을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자,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열었다. 이렇게 생겼네요. 설명서 두 개.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가볍네요. 굉장히 경량입니다. C2C 그리고 USB랑 C타입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본인 차에 맞게끔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용으로 아마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명서 한번 보고 바로 차에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매뉴얼 수출을 생각했군요. 똑같은데 한글 매뉴얼이 이렇게 따로 있네요. 자, 바로 차로 이동해 볼게요. 자, 본 차량은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23년형이고요. 안드로이드 어플을 깔아놓은 상태에만 됩니다. 다음 눌러서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전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바로 뜹니다. 요거는 한 번만 설정하시면은 제 화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의 화면이 이미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홈을 눌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안드로이드 모양만 누르시면 핸드폰 화면이 이쪽으로 연동된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뭐 검색을 통해서 제가 목적지, 뭐 최근 목적지, 뭐 기타 뭐 전화 설정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메이튼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입을 한 이유는 얘가 사실 조금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커넥터를 빼게 되면은 꺼지잖아요. 다시 연결하면은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눌러야 돼요. 또 요거는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핸드폰에 연결되는 케이블들을 모두 뺄게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먹통이 됐어요. 다시 홈 눌렀다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 자, 불이 들어왔죠.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저 이제 앞으로 이 거치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연결되는 범위를 약간 설정을 조금 초반에 해주셔야 돼요. 잘 안 된다 그러면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끄고 다시 한번 켜주시면 돼요. 초반에 한 번만 설정하시면 메이튼 잡고 이렇게 잡거든요. 그리고 한번 화면이 깜빡거리죠. 그러면서 여기 화면이 떠요. 이렇게 그냥 저 누르지 않았거든요. 이동이 되고 어렵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23년식 디펜더 차량이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차량에 따라서 기아차면 기아차, 현대차면 현대차. 이 친구는 랜드로버 디펜더이기 때문에 랜드로버 어플이 또 보입니다. 팀에 비롯해 갖고 몇 가지 설정들이 있으니까 여기 넣기 달려 있고 여기 설정하시게 달려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재밌고 유익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번 틀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 로이킴 씨 노래 뭐 등등 저작권상 그렇습니다. 뭐 목록 보기도 쉽고 쭉 볼 수도 있고, 다시 이걸 누르시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자, 내비 화면 들어가고 또 한번 또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뉴스 한번 눌러 볼게요. 뭐 이렇게 글로 되고 누르면은 얘가 눌러 볼게요. 소리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소리로 알려줍니다. 다시 가서 목록 보고 단순했던 기능들을 좀 더 새롭게 볼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통화 그리고 제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설정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댕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몇 번 뺐다가 꼈다가, 그리고 제가 메이트하고도 통화를 다 했는데 블루투스를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굳이 뭐 핸드폰 뭐 너무 안 된다 그러면 핸드폰을 다시 껐다가 켜도 괜찮을 것 같고, 요번에는 23년식 디펜더잖아요. 이 친구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랑 뭐 카플레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되는 그런 친구인데 반신반의했습니다. 20년식 CLS가 있는데 그 친구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햇살이 있을 때 한번 보시죠. 안드로이드 오토는 잘 만든 물건이에요. 사실 이 친구 이전에 저희가 다른 제품도 써봤거든요. 그죠, 김PD님?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성능이 워낙 좋고, 얘는 원큐예요. 그냥 한 번에 시동만 걸면 되는데 초기 설정을 잘 안 해놓은 차량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얘는 그 C타입 대 C2C가 없어요. 그래서 USB 대 C타입으로 가야 돼요. 일단 여기다 C타입 꽂고 여기다 연결을 해서 놓고 불 들어오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바로 잡힙니다. 눌러 볼게요. 요거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할 게 또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방금 제가 디펜더 잡았잖아요. 요번에 벤츠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깜빡거리죠.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화면 보세요. 거추장스러운 이거 거치대인지 안 쓰려고요, 정말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좀 아까 제가 YTN 사이언스 뉴스 들었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아, 참 터치 안 돼요, 얘는. 20년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 한번 들어볼까요? 날씨. 현재 아산의 기온은 23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5도,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뇌우? 비 온다 지금? 여러분, 뇌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뇌우가 번개 아닙니까? 근데 강수 소식은 없네요. 근데 비 오는데? 잠깐만, 다시 들어야겠다. 이거 방송 사고 아니야? 현재 아산의 기온은 23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5도,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뭐 뇌우가 발생되니까 비 온다는 생각으로 맞죠, 뭐, 그죠? 그리고 좋은 거는 핸드폰 하나를 연결을 해서 제가 언제든지 여기 연결해 갖고 얘만 있으면 돼요. 모든 차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20년식 CLS 300T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거기 호환 목록이 없었나요? 호환 목록이 없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아마 메이튼 측에서도 잘 모르셨던 범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제가 뭐 입력하고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유튜브 기타 등등 다양한 거 될 것 같으니까 팀앱 한번 해볼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앱 한번 눌러보시면 캠핑대장 팔라스 한번 눌러볼게요. 팔라스 이거는 여기 이상의 이게 터치도 안 되는 그런 적이거든요. 눌러서 안 눌러 것 같아요. 안 눌렀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팔라스 팀앱 추천. 아, 이걸 안 했군요. 제가 뒤로 가겠군요.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좋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장거리. 그러니까요. 아,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물건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 진짜 최고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효과 대박이고요. 오, 이거는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물건의 쇼핑에 대해 쭉 있더라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어려우면은 제가 문자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이트에 문의하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대로 한번 해보면 답 해결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는 가격적인 측면은 다양하니까, 왜냐면은 쇼핑몰 그리고 여러 가지 구입 사이트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요거 효과를 제대로 봤네요. 차 두 대를 이렇게 지금 다 해봤지만 모두 성공을 했고, 지금 케이블 두 개가 들어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니 오토 프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셋 버튼이 있어서 제가 바늘로 리셋을 하면서 처음에 막 테스트 해봤는데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길이는 좀 짧은데 요거는 기를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요 친구를 연결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결해서 커넥트 시켜서 좋은 어떤 기능들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메이튼 한번 사이드 스텝도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자, 좋은 내용이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